네, 여러분 여기 당진 삼길포 삼길팡이죠. 예, 우리 당진의 박지환 아미고 본부장님하고 함께합니다. 네, 예, 저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아니, 우리 뭐 흰다리 새우 몇 마리 먹자고 두 시간을 달려온다는 게 참. 근데 새우 다리가 너무 커요. 예, 그 다리만 한 두어 개 드셔도 예. 예, 오늘 만족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저 여 삼길팡이 재밌어요. 저 밑에 보이는 저 배들 있잖아요. 저게 이제 우리 어부들이 직접 고기를 잡아서 그 회를 쳐 주시는 거예요. 저기서 사가지고 이쪽에 있는 여러 음식점들에 가면 이제 밑반찬하고 뭐 매운탕하고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런데 저쪽에 저 공장 많은 저쪽 그건 어디예요? 아, 저기가 그 당진 화력발전소예요. 아, 화력발전소. 예예예. 예, 예. 예, 동양에선 그래도 세 번째로 큰 발전소죠. 여기 들어올 때 그 길에 컨테이너나 뭐 위험 화학 물질 이렇게 써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여기 당진 제철소 때문에. 제철소뿐만이 아니고 예. 이제 여기 그 당진 여기 그 이 대산 석유화학 단지. 아, 예, 대산 석유화학 예, 단지. 예, 예, 예. 그 그쪽에서 나오는 그 물량들을.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에 박사님이 오신 그, 예. 그 도로가 예. 그 이제 그런 차들을 위해 가지고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놓은 그 도로예요. 이 한적한 저 5천 마을 생각하면 전혀 여기는 굉장한 산업 단지가 그렇죠. 있는 지방 도시입니다. 예, 그렇죠. 물론 그 도시와 동시에 또 시골의 그 한적한 곳들이 같이 있어서 오면서 보니까 아 지평선 오랜만에 또 봤어요. 예. 오늘 길에 그 지평선이 보이더라고요. 아름답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이 그 삼길포를 들어서면서 예. 저 이제 그냥 눈에 이렇게 확 뜨게 보이는 그 그곳 거기가 이제 그 이 원유 배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전복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여기가 예. 또 그런 저 산업 기지이기도 예. 하고. 예. 예, 하여튼 당진 참 여러 가지로 중요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참 그렇죠. 좋은 곳입니다. 예, 예. 예, 흰다리 새우 먹으러 왔는데. 자, 어디 야, 저기 친구네 명탕. 예, 친구네 명탕. 예, 가시죠. 예, 가시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밥을 먹었으니까 밥값을 해야지. 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 아침 방송 끝나고 한 2시간 반 걸려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흰다리 새우입니다, 이거.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로 다들 배를 채웠습니다. 배를 채웠고. 와보니까 우리 저 우럭 도사, 박재환 본부장님이 또 우럭 회를 이렇게 잔뜩 떠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매운탕하고 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진과 그 일원에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서 여기 수원 본부장님, 천안 본부장님, 광명 본부장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밥을 맛있게 먹은 그만큼 밥값 차원에서 말씀 몇 마디는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여권이잖아요. 집권 세력이잖아요. 집권 세력은 확실한 그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권 세력이 된 거지. 대통령이 없으면 우리는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 세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범 여권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년 전에 그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 뼈에 사무치는 그 처절한 그 이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박근혜라는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 자유파 전체가 그냥 일패도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마터면 권력만 뺏길 게 아니라 나라까지 뺏겨 버릴 뻔했잖아요. 이거를 정말 천신만고 끝에 되찾아 놨어요.
그래 놓고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좀 흔들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처음부터 최순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언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문제다, 뭐 불통이 문제다, 무슨 레이저 눈빛이 어떻다, 막 이런 것들을 가십처럼 막 계속해서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게 답답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루 종일 전화하느라고 손이 다 아파요, 막 이렇게까지 막 해명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해명으로 그 이 태도가 문제다, 스타일이 문제다, 이런 그 좌파들과 그 언론들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역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불통의 레이저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최순실이가 딱 나타나니까 그것도 다 조작된 거고 다 그렇게 밝혀졌지만 그냥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언론 시키는 대로 뭐 사과하라 그래서 사과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또 사과하라 또 사과하고, 그것도 안 된다 또 사과하라 또 사과하고, 그러다가 결국 감옥까지 끌려간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흔히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지적하는 언론들이 많아졌어요. 뭐 불통이다 뭐다, 그게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공격할 때랑 똑같은 그런 그 용어와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아이고 뭐 나도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럼 내가 조금 고개 숙이고 몸을 낮추면 좀 여론이 나아질까, 지금 벌써 어제부터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몸을 낮추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 종북 주사파들이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공격 안 하겠다 이럴 거냐 말이에요. 여전히 진정성이 없다, 아 무리만 뭐다, 계속해서 공격을 더 신랄하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싸움 할 때 밀리면 안 돼. 뒤로는 좀 이게 허전해도 저쪽은 막 구름 같은 군대가 지원병이 있는 것 같고 우리한테는 지원병 올 지원병도 없고 이거 뚫리면 다 끝날 것 같아도 겉으로는 예? 여기 저 말꼬리에 저 이 나뭇가지 붙들어 매갖고서 막 달리게 해서 지원병이 수만 명쯤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면서라도 버텨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 7년 전 상황이 지금 거의 재현될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아 진정성을 갖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겠지,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당했어요. 저도 당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우리가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는 이 초기 시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천 봉쇄해야 된다,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 종북 주사파가 사악하고 극렬해도 또 우리가 새가 좀 부족해도 우리 진영이 함께 움직이면 별로 외롭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느끼는 건 뭐냐면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자꾸 받는 거야. 대통령실은 뭔 상황이 어떤지 이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저 김대기 비서실장이니 이진복 정무수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지도부는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뭐 윤석열이 어떻게 되든 뭐 하여튼 내년 4월에 내가 배지 한 번 더 달면 되지, 완전히 그 모드로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 배지 다는데 필요하면 윤석열 들어 사과하라 그러세요 지금.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면초가 상황으로 지금 대통령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유파 유튜브 진영도 깊은 어떤 정치적인 이 통찰력과 천착이 없이 그냥 찰랑찰랑한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조차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논평할 때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격앙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걱정시키게 돼서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멋있어요. 네. 지금 정세에 대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우선 전해드릴게요.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청와대는 과연 인적쇄신을 안 할 것인가? 인적쇄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홍보수석 김은혜,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정무수석 이진복은 인적 청산, 쇄신 차원에서 잘리는 게 아니고 출마하려고 지긋들이 사표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하려고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자리가 비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거 갖고 쇄신이라고 국민들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출마하고 말고는 다른 문제고 그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이진복이 국회의원 되고 뭐 강성규가 국회의원 출마하는 게 그게 국가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쇄신은 국가적인 문제잖아. 그러니까 국가적인 쇄신 차원에서 남길 사람은 아무리 지가 출마하고 싶어도 넌 남아서 좀 더 일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고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교체해야 될 사람은 최대한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그 결과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와서 출마할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지.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마치 출마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실도 뭔가 바뀌고 쇄신될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완전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쇄신이고 뭐고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게 쪽팔린다.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쇄신을 위해서 쳐내는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쇄신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정부도 뭐 정치하다가 국회의원 장관 하다가 장관 간 사람들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출마하려고 그만두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의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는 개인적인 선택이지 이게 무슨 내각의 쇄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쇄신 문제는 목적의식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인물들을 우리가 영입하고 전격적으로 배치했다. 이 정도를 국민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쇄신 인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 김기현이 체제하고 저기 저 누구냐 그 저 이재명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어요. 네. 우리가 다 잡았다가 놓쳤어. 어릴 때 제가 족대로 고기 잡을 때 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푸드득해서 도망치면은 막 그거 근처에 틴대를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미 끝난 거잖아. 이렇게 해서 다시 잡히는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당분간 잡기 어렵게 생겼어요. 재판은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의 목표도 1차 목표는 총선 전에 안 잡히는 거야. 총선 전에 잡히면은 그냥 무너지거든. 저 종북 주사파들이. 그러니까 총선 전에만 안 잡히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총선 이겨놓으면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또 날 잡을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재명의 작전은 1단계 총선 전에 안 잡힌다. 2단계 총선 이긴 다음에 버틴다. 이건데 일단 우리도 총선 전에 잡는 건 실패했으니까 총선 후에 잡아야 돼. 잡는데 총선에서 지면 못 잡아. 총선에서 이기면 이재명 잡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죠. 그다음에 지금 전국이 어떠냐고. 이대로 가면 우리가 총선에서 져요. 이대로 가면 3년 전의 의석보다 더 심각하게 질 수 있습니다. 100석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건데요. 우리가 100석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개헌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 100석이 개헌 저지선이에요.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그걸 막으려면 3분의 1이 반대를 해야 돼. 3분의 1이 100명이잖아. 대통령 탄핵도 바로 요거예요. 대통령 탄핵도 3분의 2야. 200명이 찬성하면 통과. 100명이 반대하면 저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석 100석이 그런 의미에서 무지무지 중요한데 지금 이대로 김기현이가 선거를 치르면 100석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80석 가까이 간신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떨까요? 영남권이 부울경에 대구 경북 이 다섯 개가 영남권이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에 경북 대구 합쳐서 67개야. 몇 석 안 돼. 거기를 한 석도 안 놓치고 다 해도 67석이야. 13석을 딴 데서 해야 돼. 근데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서는 거의 아마 전패할 거예요. 강남 3구에서도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부산 민심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저 부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예, 현재도 몇 명 있어. 그리고 낙동강 벨트가 항상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어요. 갤럽에서. 그러면 다음 주 조사하면 20%대로 떨어진다고 봐야 돼. 추세가. 당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낙동강 벨트에 있는 부산, 경남 지역의 한 10개 선거구가 위험해진다는 뜻이에요. 김해, 양산, 저 부산, 북, 사하, 강서 이런 데가 다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해, 창원, 울산, 네, 저기 저 현대중공업 있는 쪽,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영남도 10군데 이상 저쪽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영남을 우리가 100% 다 석권해도 67석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한 10개 정도를 뺏겨버리면 수도권, 충청권에서 영남에서 10개 정도 뺏길 정도로 여론이 안 좋다면 충청권, 수도권에서는 얼마나 안 좋겠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해법 없는 위기는 없으니까 이 위기에서도 해법은 있다고 보는데 그 해법의 전제는 김기현 체제가 물러나는 거예요. 김기현이 갖고는 100가지 묘수를 써도 안 돼. 100가지 묘수를 써도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가 당의 얼굴인데 지난번에 2018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그 다음 해에 지방선거 있었어요. 그때 당대표는 홍준표였어요. 홍준표가 당대표니까 전국에 유세하러 다니려고 했어요. 막 전국 유세표를 쫙 짰어. 홍준표 당대표님 일정, 유세 일정 쫙 짰어. 근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 지역에서. 저 우리 지역은 이렇게 좀 피해 가시면 안 될까요? 전화가 한 통, 두 통 오다가 모든 지역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결국 홍준표가 전국 유세를 포기합니다. 후보들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 무슨 낯짝으로 가냐고. 표가 되면 누구는 오라 그러죠. 표가 안 되면 그게 당대표라도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기현이 오라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김기현이를 어디서 오라 그러겠냐고. 당대표인데 유세하겠다고 그럴 텐데 누가 야, 당진에 김기현이 오면 표 좀 됐거나? 바리케이드 치고 못 넘어오게. 그렇지 그렇지. 그럼 평택 사람들은 뭐 바보냐고. 그 서해대교 저쪽에 평택 사람들은 바보길래 김기현 오라 그러겠냐고. 갈 데, 올 데 갈 데가 없다니까? 울산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울산의 사선이고 울산 시장을 지냈는데도 울산 민심이 아, 김기현 어디다 쓰냐야. 제가 다음 주에 울산 갈 거예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그 민심을 제가 직접 들어볼 건데 아니, 이런 사람이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방법은 있는데 그 전제는 김기현 체제가 물러난 다음이다. 김기현 체제가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방송에다 대고 이런 거 저런 거 계속 해줘봤자 김기현이 연명만 시키는 거죠. 김기현이 연명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패배를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쨌든 당에서 공천하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야죠. 우선 자기가 투표 날 기권 안 하고 가서 찍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친구는 있을 테니까 친척도 있고 가까운 지인들도 있을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키려면 너도 가서 저 2번 찍어야 돼. 여기까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의무예요. 선거는 지역의 그런 그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선거 구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중앙당에서 만들어지는 선거 구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중앙정치판에서 만들어지는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게는 당 지도부가 구도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당의 선관위원장, 선대위원회 이런 데가 구도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 이재명이하고 우리 쪽에 김기현이가 선거 구도를 짠다는 뜻이에요. 이대로 가면 그러면 김기현이하고 이재명하고 이제 붙는다. 그거 우리가 이긴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당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미 있어요. 투표날 투표 열심히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한 명이라도 더 2번 찍게 만들고 이게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잖아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어요. 예, 당원들의 수준을 넘는 중앙정치 구도가 중요한데 이거 여기서 징견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당 대표가 누구가 돼야지 될지를 윤곽만. 네. 알겠어. 김계현이 유승민이 이준석이만 아니면 다 돼. 누구든 상관없어. 아무리한테도 그것들보다는 나. 네.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갑자기 현장에서 섭외를 했어요. 네,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만 현장 소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성범 TV도 현장에서 다 해치웁니다. 우리 당진이 3년 전에도 우리가 구도를 잘못 짜는 바람에 저 종북 주사파 그 어기구라는 데한테 어부지리를 줬어요. 그 내년에 우리 당진에서 진짜 좀 올고준 우리 후보를 내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쪽 진영의 후보가 그동안 뭐 거론된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정말 야 하고 다들 한 번씩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인물이 없었어요. 근데 출마 결심을 하셨다고요? 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진 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 예정되어 있는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유, 뭐 길거리 캐스팅은 들어봤는데 제가 오늘 식당 캐스팅이 되었네요.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인터뷰에 이렇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그동안 저 우리 자유파 시민활동 쭉 하셨죠? 아, 예. 예,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일단은 크게는 문재인 정권 때 네. 개헌 반대를 위해서 예. 문재인 개헌? 네, 문재인 정권 때 개헌 반대를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악법 저지 활동을 같이 하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종교계 쪽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래요. 예. 네,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을 공산주의나 주체 사상을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근본적인 취지인데요.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언론 활동이라던가 그런 뭐 유튜브 활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자에는 이제 놀랍게도 저도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는데요. 네. 이 저쪽 좌파들의 그 생태계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 풀뿌리라는 그 단어가 네. 지금은 위원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좌파들은 서로 이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 결집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위원회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그 생명력과 그 결집력의 근원은 돈이구나. 그게 바로 이 위원회를 타고 이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을 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 당연히 끊어야죠. 끊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그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조례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 현 체제에서는 그러면 우리 우파들이 그 위원회를 장악을 하자.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도 보조금 사업을 따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까운 제가 있는 당진에 있는 뭐 70억 사업이라던가 뭐 자그마한 위원회 이런 뭐 70억 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네. 뭐 조그만 위원회에 우파 조직원들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투입을 시켜서 뭐 그 기존에 있는 그런 위원장들이라던가 예. 그런 분들을 이제 날리고 저희 우리 보수 쪽에서 위원장 자리를 차지를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차지는 했는데 보조금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건 자랑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보수들은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내가 애국을 하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근면성실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를 그렇게
발전시켜 오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이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복지인데요.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따서 사업을 하는 거 뭐 이런 것에 익숙하시지가 못하시더라고요. 뭔가 남의 돈 공짜로 쓰는 것 같아서.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방법, 단체를 조직하시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법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그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위원회가 갑자기 많이 생긴 거가 저 노무현 때부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요. 네, 그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위원회가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하나는 이것들이 국가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갑자기 정권을 잡아 놓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질까 봐. 그래서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제일 편리한 방법이 위원회 구성하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해서 한 30, 40명 위원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 나중에 문제가 돼도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무책임 행정의 도피처로 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 김대중 노무현 때 거의 건국 이래 좌파가 정권 잡은 게 이때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굶었다가 권력의 맛을 본 거거든. 근데 나눠줄 자리는 많아봤자 수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수천 개밖에 안 되잖아. 뭐 대통령 실에 청와대의 수석부터 시작해서 장관의 뭐에 국회의원에 다 합쳐봤자 수천 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배고프다고 아우성 치고 줄 서 있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라도 명함이라도 한 장 파고 다니게끔 만들어주기에 참 좋은 게 위원회야. 그래서 무슨 위원회 만들어갖고서 다 명함 파줬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다 우리 편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런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이게 좌파 생태계가 우리나라 전체를 이 잠식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좋은 그 기반들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는 심지어 주민위원회까지 이것들이 다 자기네 세포조직처럼 막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가면 뭐 이렇게 위원회가 많아요. 무슨 센터도 많아. 예.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저 종북 주사파들이 자기네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고 한 번쯤은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살펴봐야 돼. 자칫하면 그 좋은 그럴듯한 말들은 다 써놨거든. 예. 근데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점이 우리 자유파가 굉장히 약한 그 취약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없어야 마땅하지만 법과 제도를 고치기 전에 안 없어지니까 그러면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잠깐 이용해 먹자. 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 방지는 근데 우리 오성환 시장? 네. 이 들어선 후에 이런 그 좌파 생태계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작업을 다른 지자체들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진이 그 우리 저 좌파도 세지만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진 시하고 자유파 시민단체가 손을 잡으니까 저 좌파 생태계 척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 시장 군수가 들어서도 그 자유파 시민사회단체가 좀 약하니까 손잡고 뭘 좌파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뻔히 보면서 오늘 올해 예산도 좌파단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진 사례가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사례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동안 이제 자유파 시민단체 활동 쭉 하면서 이제 경험을 많이 쌓으셨지만 국회의원은 또 다르잖아요. 국민의 대표로 국정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비전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당진은 지난 8년 동안 민주당 시장님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진이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명품이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제 진급을 하시려면 지방으로 돌다가 결국은
이 충청도인 당진을 거쳐 위로 가시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흐름이. 그래서 얼마든지 당진이 명품이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수 쪽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찬란했던 그 당진이 그렇게 8년 동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그러한 우를 다시 범치 않기 위해서 이번에 시장님은 보수에서 우리 오성환 시장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도 대통령님도 보수가 되셨지만 워낙 그 위원회나 기존의 시스템이 좌파적으로 좌파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혹은 큰 힘을 발휘를 못하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거의 이 악법들 네, 이것은 저는 이 악법을 저지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네. 그리고 그쪽으로 저는 가장 힘을 쓸 것이고요. 또 제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 주로 제가 언론활동이나 시민활동을 했던 그 사상적 기반이 이 멸공입니다. 멸공이고 또 제가 쓴 책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이라는 책도 네. 그 사상적 기반이 바로 네오막시즘 이 자유 동성애를 앞세우지만 그 사상적 기반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이 기독교와 이 가족, 이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네오막시즘이라는 이 동성애 사상적 기반이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던 책이 있는데요. 이제 온고는 완성을 했는데 주체 사상 뛰어넘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8구학번이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대마로 나가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공산주의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주체 사상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때문 아닌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체 사상을 뛰어넘자 그러면서 예.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런 사상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교육계부터 철저히 반공과 멸공 위주로 저는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 스탈린이 말이에요. 북한의 괴뢰를 내세우는데 김일성 일을 할까 박헌영 일을 할까 심사를 하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결국 스탈린이 김일성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선택할 때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나쁘다. 네. 머리가 비어있다. 네, 그렇죠. 박헌영이는 제대로 공산주의를 네, 그렇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김일성이는 그 마적질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다가 얼떨결에 그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이럴 데 없는 거야. 머리가 탕탕 비어있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애 생기기는 그럴듯한데 머리는 비어있어서 괴뢰로 쓰기가 딱 좋다. 해서 스탈린이 김일성을 선택해요. 우리 박서영 그 오랜 그 시민사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출마의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당진 지역에 새로운 정치 신인이죠. 아까 50대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그렇게 예, 정치 신인 감사합니다. 예, 박서영 후보 와 함께 여러분들 앞으로 당진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발전 비전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구 TV도 오늘은 정말 이 길거리 캐스팅 하듯이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여기 모셨는데 저는 전혀 그런 줄 모르고 왔어요. 몇 번 뵌 적은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 우리 박서영 여러분들한테 좀 정돈된 비전과 어떤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성우 TV의 뉴페이스 코너에 나오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주요 프로그램을 우리 박서영 후보하고 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요즘이 어떤 계절입니까? 수확의 계절이죠. 이걸 당진말로 얘기하면 이제 알곡 전투의 시기라고 그래요. 여기 예. 오늘 그 이 새우를 더 맛있게 좀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일기가 고르지 못하니까 새우가 잘 안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적절한 크기로 새우가 흰다리 새우가 아주 오늘 맛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오늘 이제 여기까지 찾아주셔가지고 정말 고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마운 얘기를 두 번 따따블로 해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열으시고 거기에 아이고 예 이게 있어요 쭉 위로 뽑으세요 고성구 박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